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폐쇄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폐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추수꾼을 침투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신천지 대학부장의 증언 내용을 살펴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 보도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보도 준칙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를 비롯해 기독교계도 중소형 교회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기획 시간은 신학대학교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신학대학교의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보금법률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금법률가회는 서명 결과를 지역구별 의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일부 지역 맘카페 회원들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해당 지역 방역기관으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민원으로 2주 넘게 교회가 폐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관 담당자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주 지역의 한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폐쇄됐습니다. 교회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파주시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16일 동안 시설 폐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원 내용은 대면 예배 진행과 예배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 음식 배달 등입니다. 하지만 교회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23명만 참석, 음식 배달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원으로 인해 행정 처분을 내린 파주시청 관계자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처분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쓴 부분은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처분은 맞지만 19일 날 수요 예배 때 대면 예배를 했다고 판단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일단은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과 일부 주민들입니다. 민원인들은 파주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경기도청 등 상급기관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빠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합니다. 이 교회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쓴 게 방역지침에 그 위반한 건 맞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그 정도면은 사실 지적할 거리도 아닙니다. 저희 이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왜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를 파주시청 소송하겠다, 뭐 감사 청구하겠다. 그걸 처벌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직무유기라고 뭐 그렇게 하시는 입장도 있었고요. 이 처분에 대해 법 전문가는 파주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며 법적 절차 내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가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이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행정 절차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원으로만 교회가 장기간 폐쇄되는 사례가 나와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내 정통 캠퍼스 선교단체이자 크리스천 청년들이 대규모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 신천지가 일명 추수꾼을 침투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선교단체 와해가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천지가 지난해 6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직접 지시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 신천지 청년들을 추수꾼으로 침투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CC의 와해가 목적. 실제로 신천지 청년 신도 42명이 투입됐고 올해 20명을 더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이 정지됐다는 내용입니다. 신천지 내에서 지난 8년 동안 활동하며 대학 부장까지 역임했던 박수진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교회와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신천지의 포교 활동 등을 폭로했습니다. 또 CCC에 침투한 추수꾼 42명 중 30명은 올해 CCC 내에서도 리더급인 순장으로까지 추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CCC 동아리 출신자를 선출해 피드백장, 즉 활동팀장으로 배치한 뒤 매주 각기 다른 미션들을 지시하고 점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찬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교회에서 찬양하는 법으로 찬양해보기, 뭐 CCC의 교리를 신천지의 바른 증거로 답해보기, 이런 것들을 매주 미션으로 주고 하나하나 확인 점검을 해갔습니다. 또 지난 3월 대구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신천지가 이를 은폐, 축소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이 전국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던 당시 방역 방해 혐의의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된 겁니다. 박 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5일 과천본부에서 총회 전도부장 주도로 CCC 침투 교육을 위한 특별 모임이 있었고 이 모임에 대구 지역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관련 사진과 SNS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또 박 씨는 같은 달 25일 신천지가 경기도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기 전 공무원과 의사, 기자 등은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한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과 4월 신도들의 활동은 자제시키면서도 정작 이만희 교주 자신은 신천지 37주년 잔치라거나 꽃놀이 갔다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박수진 씨는 지난 4월 어머니의 권유로 신천지에서 탈퇴했으며 신천지 대학 부서에서 여러 직책을 거쳐 대학 부장 직책까지 맡았던 박 씨는 신천지의 불법성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신천지가 맞다 생각하며 가족도 학교도 직장도 떼어치고 신천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은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돕고 또 남은 시간들은 신천지가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하고자 합니다. 구리 2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의 CCC 침투 계획은 충격적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CCC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한국교회는 신천지 추수꾼에 더욱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소위 신천지 추수꾼 전략, 산옮기기 전략, 위장교회 등 사기성 포교 방식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강력한 대응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향후 재발 방지를 통한 대학 캠퍼스와 또 한국교회의 영적 청정화를 위해서라도 차제 CCC에서 신천지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권합니다. 한편 CCC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로 추정된 회원들이 연락 두절 상태로 파악된다며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제하는 근거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인권보도 준칙을 들고 있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인권보도 준칙임에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건데요. 이한승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방역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당시 신천지의 예배 방식을 비롯해 신천지의 교리 등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 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6번 환자 A씨로부터 시작된 클럽발 코로나 확산.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며 2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인원이 출입한 클럽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드나드는 클럽. 하지만 언론들은 클럽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에는 입을 닫습니다. 오히려 게이 클럽이라고 사실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에 대해 혐오 보도라는 비판을 내놓습니다. 이 같은 이중적인 보도 행태는 2011년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권 보도 준칙에 근거합니다. 인권 보도 준칙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것,
에이즈 등 특정 질병과 성적 소수자들을 연관짓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보도 준칙이 편향된 기준으로 반대 인원을 혐오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인권은 절대 보편적 인권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또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인권의 기준을 가지고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어 놔놓고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 심지어 기자들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막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자들의 특권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인권 보도 준칙 아래서도 인권을 이유로 사실이 감춰지고 있는 현실. 법적으로 규제가 된 이후에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조차도 망설여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왜곡된 시선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옹호적인 부분만 다룰 수가 없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정말 진실을 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보도 준칙을 근거로 한 정부와 언론의 동성애자들 보호,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황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치인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정부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관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네.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데이터를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정부가 지난 4월과 5월에도 온라인 종교 지원, 종교 활동 지원을 또 한시적으로 한 바가 있었죠. 네, 그 정부의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온라인 방송 안내 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과 통신망 품질 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에도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교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 지원합니다. 카카오 TV, 네이버랜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요.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서 상담 후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 지원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무료 데이터 지원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동통신사 3사의 이 협조를 받아서 영상 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50기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는 카카오TV나 네이버 밴드 라이브용 영상 약 100시간 정도의 분량을 송출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특히 희망하는 교회의 경우 속도가 빠른 5기가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는데요. 단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작은 교회들은 이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 등 방송 장비를 갖춘 대형 교회들과는 좀 달리 이 방송 장비를 갖추지 않은 중소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 성도가 비중이 큰 일부 소형 교회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는데 CTS도 나섰죠? 그렇습니다. CTS 등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특정 교회 설교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 주일 예배 회복과 성도들의 영성 유지를 위해서 CTS는 130개 교회들의 유튜브 온라인 예배 링크를 모아서 이용자들이 전국교회의 예배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의 리스트는 권역별로도 나뉘어 있는데요. CTS 홈페이지나 앱 또는 CTS 라디오 조이 앱에서 교회를 선택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기독교 단체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기독청년 문화공동체 수상한 거리는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힘든 수도권 중소형 교회를 위해서 설교 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네. 서울 마포구 플렉스 라운지를 방문해 설교하면 수상한 거리의 청년들이 촬영하고 편집해서 30분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한 후 파일로 제공하는 건데요. 찬양이 필요한 교회에는 수상한 거리에서 제작한 예배 찬양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이 영상 예배를 제공해왔던 희주쇼도요. 오는 9월 6일 주일까지 교회 학교 영상 예배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 예배는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으로 연령별로 나누어 제작됐는데요. 네. 희주쇼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곳곳에서 교회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포스트 코로나 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신학대학교인데요. 저출산 현상으로 대학의 신입생이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신학 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사면 초과에 놓인 신학교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는 신학대학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과정의 온라인화는 물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는 실무자들에게도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학교의 교육의 내용, 교육의 통로, 전달 방법, 수단 모든 면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첫발을 생소한 것을 걷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학생들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돌보는 자도 부름받은 학교 구성원과 교수들의 책무고 사명이었는데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저출산 문제는 우수한 입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입니다. 입학생의 숫자 감소로부터 이어지는 양질의 인재 발굴 어려움은 교수들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이미지 악화까지 겹쳐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옛날에는 상당한 수준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미다르고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요. 그리고 신대원이 문을 닫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고도의 양질의 목회자가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압박도 신학교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공교육 강화를 내건 국가의 방침이 기독교 학교들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최근 자사고의 공립학교 전환 정책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신학교 또한 어느 때보다 위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면에서 위기다. 이건 뭐 제도적이고 법적인 위기이기도 하면서 이 내부의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학교의 어떤 그 법인이나 학교 담당자들이 기독교 학교 정체성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이 약해지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지금 약화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장기화와 맞물린 사회 현상, 정부의 정책까지 신학교를 둘러싼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보금법률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법률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금법률가회는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금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 결과와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구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와 곡성 등을 방문해 의류와 긴급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구례군청과 곡성군 기독교연합회에 각각 의류 3,000벌과 1,500벌을 전달했습니다. 또 교회 복구 기금으로 구례군과 곡성군 기독교연합회에 각각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한열 회장은 먼 곳까지 나눠준 사랑의 힘으로 교회와 지역사회 복구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산하 5개 대형교회가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망,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주안, 잠실, 창동, 염광교회가
수해 피해 구호를 위해 총 1억 2,500만 원을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코로나로 대형교회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뿐 아니라 물질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주한교회 주승종 목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2019년 출생 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2018년보다 7.4% 감소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출산 통계와 함께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6월 전국 출생아 수도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인 2만 2,193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청년 여성들이 노동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해 삶을 기획하는 만큼 일과 삶의 큰 기회비용인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기대봉사단과 함께 만든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대봉사단 국제협력본부 장소영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자와 한국교회를 위해 작은 위로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영상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기대봉사단을 비롯해 25개 나라 현지 사역자가 함께 부른 찬양, 성도의 노래와 함께 결혼 아동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2주 동안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밥퍼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2주 동안 급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동대문구청이 식료품 전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회적 약자들을 잊지 않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쁜 놈이란 말이 나뿐인 놈에서 나왔단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나쁜 신앙입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때일수록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초기에 그 작은 기독교가 어떻게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전염병이 기독교의 성장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차가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로마 전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2차 251년에는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들에 의하면 이 역병이 서구 최초의 천연두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당시 로마 사회의 이교도들과 종교인들은 이때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쌓인 시체들을 처리할 손이 없어서 방치되고 쥐들이 병을 더 옮기고 있는 이때 나서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가 본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가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마음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우리만의 성을 쌓고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인들 중에는
이 신앙을 성공의 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유럽의 복음화가 바로 전염병의 위기 때문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위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태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의 위기는 다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CTS와 함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남 영광지역 평신도들이 연합해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철진 교수가 나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가라는 주제로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발제했습니다. 이어 영광지역 사회복지와 교육, 농업, 여성, 학부모 연대 등의 대표자들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회를 갖고 이 법안이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전주에 도착한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에 반대하는 집회가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박재신 대표회장은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전북학부모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대전 지역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교회를 방문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밀레니엄 교회를 방문한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낼 수 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이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임재택 감독이 밀레니엄 교회 류대환 목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남부연회 장로회장 유한기 장로와 대전시 장로연합회장 오종탁 장로가 각각 삼겹살과 손세정제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만민감리교회를 방문해 대전중앙지방회 소속 5개 교회에 위로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전목회할 때 아주 수혜를 받았죠. 집이 무너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감리사님과 함께 지방이 사랑의 손길을 주는 바람에 그때 뭉클하면 야, 이래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부르심의 목적을 더 강하게 가졌으면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 가졌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힘을 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회 소속 14개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얼마 전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구호품으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새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구례 지역 수혜민들을 위해 직접 의류와 생활용품, 가전제품을 마련해 후원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예배를 중단한 이 대다수 교회의 노력은 외면받고 있는데요.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별다른 지원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작은 교회를 도우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교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요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와도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려도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교회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네. 대부분 성도 수가 줄고 헌금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임대료마저 이렇게 내지 못하는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서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작은 교회는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도 줄고 헌금도 줄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재정적인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달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교회가 늘어나고 네. 뭐 전기세와 뭐 관리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목회자 생활비도 지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쉬거나 출석 교인이 줄어들면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직면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국면이 더 장기화되면 이제 문을 닫는 작은 교회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소형 교회에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좀 나오면서 이 소형 교회가 코로나19의 뭐 예, 새로운 클러스터가 아니냐 어떤 이런 의식이 또 확산된 것이 이런 좀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더 크게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은 사실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는 각오한 일이고 뭐 전혀 새로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사실 더 크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교회나 개척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새로운 고리다. 뭐 이런 게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확산됐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어려운데 이런 부정적인 문제까지 인식까지 확산되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네네. 이게 성도들이 이제 각 가정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굉장히 미지수죠. 예, 미지수가 예. 된 네. 거죠. 예.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확산되면 다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그렇죠. 목사님들 예.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과연 작은 교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돌아올 것이라는 예, 돌아올 것인가라는 예. 그렇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네. 적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한 이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응원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의 노댄나무 사역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집치고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집치고 힘을 잃은 작은 교회 목회자를 다시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네. 이정익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을 중심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이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는
목회자 부부 이제 열에서 열다섯 쌍 정도를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서 목회자의 소명과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세미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멘토링과 목회 코칭을 통해서 목회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긴 했지만요. 네. 이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가 최근에 희망재단과 함께 코로나19로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1억 원을 또 긴급 지원했습니다. 예, 작은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가족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을 닥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들 교회 중에서 70개 교회를 우선 선정해서 100만 원씩 긴급 회생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30개 교회 목회자를 또 초청해서 100만 원씩 또 추가로 지원하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회복 세미나를 열어서 또 새 힘을 불어넣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뭐 코로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는 사실 그 피해를 복구할 여력도 뭐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좀 희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 예배실과 강단을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재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낡은 예배실과 강단을 리모델링해주고 교회 재활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목자재단이 얼마 전에 출범했습니다. 예.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지낸 조일래 목사와 김효세 목사 등이 중심돼 만들었는데요. 네. 작은 교회 교회당 리모델링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교회 교역자들을 돕는 것이 이제 주된 이제 사역입니다. 네. 당장 올해 안에 이제 목자재단은 24개 교회에 이제 교회를 수리해 주는 것으로 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목자재단이 얼마 전에 이제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내 수리할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 총 26개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24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수리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교회는 이미 벌써 3개 교회를 수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단은 이제 리모델링에 이제 필요한 재원뿐만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수리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네네. 모든 비용이 이렇게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작은 교회 부담이 없고요. 재단은 이제 지난 2월에 출범했는데 출범하기 전에도 벌써 봉사를 해서 지금까지 총 8개의 교회를 지원하면서 작은 교회의 예배 환경을 네.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앞서 얘기한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처럼 작은 교회 목회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교회 목회 지원하는 걸 점점 확대할 그런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신학생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작은 서말교회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했다고요? 네,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원 학생들인데요. 이들 신학생들은 이제 인천에 있는 대이작대 교회, 이작교회에서 사흘간 이제 축대 봉사 작업을 했습니다. 이작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교회당의 축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피해를 봤는데요. 네. 그 이작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연로한 어르신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수리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이런 딱한 소식을 듣는 젊은 신학생들이 봉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로 이렇게 떠나고 이런 낯선 데로 가기가 조금 쉽지 않았지만은 폭염 속에서도 이 신학생들은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뭐 시멘트와 뭐 모래를 직접 펴만들면서 수리 작업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 교회 박승노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이제 무거운 모래와 시멘트를 옮겨주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업이고 또 뭐 땅을 파고 흙을 나르는 일도 잘해서 수리를 잘 마쳤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와 장마 때문에 교회들도 피해를 봤습니다만 농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또 해준 교회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질 때 교회당을 마스크 공장으로 바꿔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마스크 나눔 사역을 펼쳤던 인천 백성교회 농촌도끼 미담인데요. 네. 백성교회는 이제 인천에 있는 도시교회인데요. 경기도 화성과 이제 경북 안동까지 가서 고치밭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와 성도 20명은 며칠 전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고추밭을 찾아가서 풍년 농사의 바람을 가득 담아서 정성실에 손길을 움직이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750kg이나 이렇게 수확을 했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19로 농산물 이제 판로가 막힌 농가 뭐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날 딱 고추 전량을 이렇게 매입을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매한 고추는 말려가지고 이제 가을에 김장할 때 넣어서 그 김장 김치는 다시 성도들하고 이제 이웃에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 앞서 이제 백성교회는 이제 8월 초에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있는 포도 농장도 방문해서 긴 장마로 이렇게 수확 시기를 놓친 그 포도 수확에도 이틀 동안 나섰어요. 예. 포도 수확도 돕고 또 현장에 또 수매한 딴 이제 포도를 이제 150박스를 직접 또 사들여서 그것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코로나와 폭우 그리고 태풍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감동적이고 감사한 소식들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작은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월 1일은 전남과 제주도, 9월 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